여기는 지금 마이산에 가는데 입구입니다. 지금 마이산은 저기에 보입니다. 입구에 들어가서 차를 받쳐놓고 영상을 찍겠습니다. 근데 주차장이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제 차가 워낙에 커가지고, 승용차인데도 커가지고 마땅한 데가 없더라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세인TV의 석정입니다. 오늘은 석정이가 시간이 돼서 오늘은 진안에 마이산에 왔습니다. 전주에서 진안까지는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요. 아무튼 최세인TV 화이팅입니다. 제가 영상을 너무 좋아가지고 조금 찍어서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네, 한번 우리 가족분들 한번 보세요. 요것은 바위 밑에다가 전부 이렇게 막대기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지주대라고 해야 되나? 마이산을 가다 보니까 요렇게 또 해놨네요. 심지어는 이 큰 바위에 요렇게 이렇게 적게도 적은 걸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참 귀엽습니다. 근데 이런 게 바위가 넘어지지 말라고 미신 차원에서 해놨나 그런 것 같아요. 이 바위가 어마무시합니다. 큽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세현TV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석정입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있어서, 오늘 광복절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있어서 전라북 마이산 중턱에 다 왔습니다. 계단이 805개. 근데 계단이 오르기가 괜찮습니다. 낮아가지고요. 좋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없네요. 여름이다 보니까. 하기야, 우리 친구놈도 같이 가자고 했더니, 전화했더니, 나한테 미친놈이라고 그러더만요. 이렇게 날 더운데, 저 보십시오. 저 마이산. 요게, 저는 여기에 보면은, 웅덩이가 있거든요. 물. 물이 고이는데 그 물을 드시더라고요. 그 아주머니도 다시, 그러면 뭐, 에이, 그놈을, 물을 마시면 뭐, 장수하고, 뭐, 애가 생긴다나? 그래가지고 오는데, 저는 요게, 안마이산, 수마이산이 있는데, 이게 안마이산인 줄 알았거든요? 이거 물 웅덩이야. 근데 이게 수마이산인데요? 이쪽이 수마이산이에요. 이게 안마이산인가 아닙니다. 이게. 근데 여기는 안마이산을 올라가면은, 순마이산은 못 가고요. 안마이산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 제가 요 계단을 잘못 말했습니다. 이게 809개입니다. 809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예, 809개를 가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도전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가을에 오면은
단풍이 정말 희들어집니다. 저는 1년에 한 몇 번씩 옵니다, 여기를. 오는데, 그렇게 단풍이 좋습니다. 보시면은, 이놈을 다니다 보면 나무도 꺾어져 있고 언제 기회 되면은 우리 최세현 TV님들 가족분들 한번 제가 전주로 한번 모시고 싶은데 이제 최수연 가수님이랑 한번 전화를 한번 하셔야겠네. 전화 한번 하셔가지고 전주에서 한번 오시라고. 좋죠? 시원하죠? 정말 좋습니다. 저 계단 보십시오. 805개입니다. 이 중국에도 요만한 계단이 있었나? 물론 중국은 광범위하지만 저도 장가게 가봤을 때 기억이 많이 나긴 하는데 이 정도 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계단이 멋있죠? 가족여행 오셔도 좋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여기하고 그 전주에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한옥마을 가시면은 정말 좋고요. 하루 코스로 전주 전라북도로 오시면은 제가 알기로는 일단 여기 마이산을 꼭 들리셔야 됩니다. 마이산을 출발해서 들리셔가지고 여기 들려가지고 남부 북부 오셔가지고 꼭 구경하시고 전주로 오셔가지고 숙소를 잡으십시오. 숙소를 잡고 전주 한옥마을을 가시면은 저녁까지 합니다. 12시 아침까지 하나? 그 한옥마을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대단합니다. 한옥촌이 먹을 것도 풍부하고 외국인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주는 일단 먹거리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밥 하나 시켜도 반찬이 막 기본이 20까지가 넘는 것 같아요. 막걸리 한잔 하더라도 뭐 심지어는 뭐 전복까지 다 나오고 그렇습니다. 전주 오셔가지고 막걸리집 가면은 밥을 식사를 하고 가시면 안됩니다. 막걸리집은 그냥 막걸리만 드시러 가갖고 안주가 많이 나옵니다. 그냥 드시면 됩니다. 그럼 이따가 죄송합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다시 뵙겠습니다.